안녕하세요. 네, 3월 13일 문제풀이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난주 프린트 11쪽에 10번입니다. 네, 지난주 거 조금 못 꺼내가지고요. 네. 지난주 프린트가 좀 남았었는데 네, 다, 죄송해요. 같이 보세요. 지금 밑에 층에 갔는데 밑에 층에도 지금 프린트 없어가지고 네. 자, 봅시다. 10번에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거. 자, 보시면은. 자, 이런 글이 나오면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하실 때 기분으로 보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때보단 글이 좀 짧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긴 편이에요. 보시면은. 잘못 이해한 거. 자,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봐야만 중요한 지문입니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척추는 뭐 중심이겠죠? 역사의 중심을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런 건데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저런 게 뭐 벌어졌든 말든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거는 역사가 주된 관심은 아니에요. 주된 관심 아닌데 그 대전투가 1065년이나 1067년이 아니라 10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이 아니라 브라이턴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 예, 중요해요. 중요해. 중요한데 역사가는 이런 것들을 틀려서는 안 돼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들의 주된 관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글이 훈민정음이 1443년에 나왔거든요. 1446년에 반포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그게 역사가들의 주된 관심은 아니에요. 훈민정음이 몇 년도에 반포됐냐? 주된 관심은 아닌데 근데 중요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기초라는 거죠. 기초. 역사가로서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역사학자랍시고 나와 가지고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도를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의무 미덕은 아니다라는 하우스만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가를 정확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은 건축가를 잘 말린 목재나 적절히 혼합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잘못 이해한 거 몇 번이냐 자 보시면은 1번에 역사 사실 역사술의 기초가 된다 돼 있는데 맞죠? 네,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주된 관심은 아닌데 틀려서는 안 돼. 어디에 나와서 역사학자라고 나왔는데 훈민정음은 1500년에 나왔어요. 이러면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자, 역사 사건이 벌어진 시기인 역사들이 중요하지 않다 돼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안 되죠. 예, 주된 관심은 아닌데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무라고 의무. 이런 의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죠. 예. 그런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학원생 시절에 뛰고 올라와야 돼. 예, 교수, 그러니까 역사학자 되기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아 어떤 사건은 몇 년도 어떤 사건은 몇 년도 뛰고 올라와야지. 예, 역사학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연도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데 주된 관심은 아니다 그랬어. 정답 2번이고. 자 지난주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지난주 문제풀이 1강이 안 끝나세요? 예, 금방 끝나요. 자. 미출신단의 쓰임이 옳은 것도 있습니다. 옳은 거. 이거는 일종의 뭐 마신법 문제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요즘 앞서는 진달래가 한참이다 되는데, 한참이란 말은, 밑에 미음 쓰는 거. 한참이란 말은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 예, 오랜 시간. 그래서 이건 한참 동안 기다렸다. 아니면 뭐 한참을 내가 참았다.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어떤 일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럴 때는 한창이죠. 한창. 예. 한창. 진달래가 한창이다. 이응을 써야 돼요. 이응을 써야 되고. 자, 이번에 과장님 김주사의 기획안을 결제해 주셔야 될 때 여러분 제자가 지금 어이가 써있죠? 어이. 어이가 쓰이는 결제는 일을 끝낸다. 결제가 어이 쓰는 거. 결제. 어이 쓰는 거는 네. 일을 끝낸다라든지 일을 끝냄. 아니면은 예,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대금 결제.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돈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야 오늘 결제 내가 결제할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드 들고 가서 내가 결제할게. 그때 여러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올린 어떤 안건이나 서류에다가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I를 써야 돼, I를. 예. 결제. 이상한데 칠판을 왜 이렇게 잘 쓰지? 아까 본부장님 오셨길래 칠판 좀 AS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따라 잘 쓰시네. 이상하네. 아, 죽겠네, 진짜. 예, 그렇게 안 되더니. 예. 자,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어휘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는 돈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올린 안건을 승인할 때는 I를 씁니다, I를. 그 다음에. 민철이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였다 되는데, 여러분, 여의다라는 말은 이 위 쓰는 거, 위. 위 쓰는 거는 배짝 마르다는 뜻이에요. 예, 살이 너무 말랐다. 살이 안 쪄가지고 삐쩍 말랐다. 이런 뜻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여의다죠. 여의다. 아, 여기가 안 쓰지는구나. 여의다. 예, 여의다.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네, 4번. 아, 선생님, 가물이 아니라 가뭄이잖아요. 여러분, 가물하고 가뭄 복수 표준어예요. 가물, 가뭄 복수 표준어예요. 예, 가물, 가뭄 복수 표준어입니다. 둘 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표기 문제입니다. 표기가 옳게 짝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밑에 선지는 볼 것도 없는데. 자, 영희는 공부를 하느라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다는데, 밤을 새우다가 어휘를 쓰는 거냐? 아이를 쓰는 거냐? 당연히 아이를 쓰는 거죠. 예. 새다잖아요, 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어휘 쓰는 거는 뭔가를, 뭐 내가 무슨 뭐, 그 모래장난 하는데, 모래장난에서 뭐 모래 뺏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뭐 막대기를 꽂았다. 그때 막대기를 세웠다. 그럴 때나 쓰는 말이에요. 예. 밤을 세우는 건 아이를 쓰는 거고. 아이를 쓰는 거고. 밑에 이제 닭다라다 돼 있는데, 닭다라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쌍기역이 쌍기역. 예. 닭다라다. 달달달 들볶는다는 뜻이죠. 뭐 해달라고 조르거나, 예, 뭐 이제, 뭐 해달라고 조르거나, 뭐,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뜻인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자, 13번에 축약이 나왔습니다. 축약. 여러분, 축약이 뭐였어요? 축약은 탈락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탈락은, A 더하기 B 했을 때, A 또는 B가 되는 게 탈락이에요. A 또는 B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들 더하기 님 했을 때, 자, A하고 B 더해졌는데, 하나가 아예 없어지면 돼요. 하나가 아예. 예. 그러니까, 여기 리을하고 니은만 봐주세요, 여러분. 리을하고 니은이 붙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 남한테 얘기할 때 되게 아들님?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드님 그러잖아요, 아드님. 그래서 리을하고 니은하고 결합됐을 때 니은만 남는 거예요, 니은만. 리을하고 니은만 봤을 때. 그래서 아드님 이렇게 되죠? 이런 건 탈락이고. 그럼 축약 뭐예요? 축약은 A하고 B하고 더해졌을 때 새로운 C가 되네, 새로운 C가. 새로운 게 돼야 돼. 새로운 게.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졌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돼야 돼요. 새로운 게. 어떤 거예요? 예. 네. 자, 우리가 국화 이렇게 쓰는데 근데 기억하고 히읗 합치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발음합니까? 국화라고 막 키읔으로 발음하죠. 예. 이렇게 기억 더하기 히읗 했는데 새로운 키읔이 됐죠. 예, 이런 게 축약. 그럼 모음 축약도 있어요. 자음만 축약되는 거 아니에요. 모음도 일이 잘 되어 간다. 그럴 때 여러분 되하고 어 합치면 뭐 돼요? 여러분 돼. 예. 이렇게 쓰는 거, 예, 요렇게 쓰는 거. 요것도, 모음도 축약이 있어요. 모음도,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애들 중에, 저 네 개 중에, 이렇게 A 더하기 B에서 새로운 C 된 거, 뭐 있나 봅시다.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발음 문제예요, 발음. 표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발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놓치다 돼 있죠? 여러분, 히읗 발음할까, 안 할까요? 못해요. 만약에 뒤에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런 단어였다면은, 히읗하고 지읒 합쳐서 치읒 됐을 거예요. 그때 축약 맞아요. 축약 맞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받침 뒤에 치읒이 있잖아요. 치읒은 원래부터 지읒 더하기 히읗 해가지고, 이미 히읗이 들어가 있는 애예요. 이미 히읗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히읗 더 못 더해요. 이땐 히읗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최종 발음이 어떻게 돼요? 놓치다 되는 거니까 놓치다. 히읗이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그래서 히읗 탈락이고요. 히읗 탈락. 탈락이고. 탈락.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나요? 헛웃음 할 때 일단 헛웃음이 여러분 우리 받침에서 시옷 발음 하나 못하나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시옷을 발음을 못하더라도 그 지금의 웃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딱 보고 아 지금 시옷에 받침 발음 못하니까 받침에 시옷 발음 못하니까 아 디귿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옷을 디귿으로 바꾸는 거 우리 무슨 규칙이죠? 받침에서 시옷 발음 못하니까 디귿으로 바꾸는 거 무슨 규칙이에요? 음절 끝수리 규칙이죠? 근데 여러분 음절 끝수리 규칙 이전에 음절 끝수리 규칙 이전에 연음이 먼저예요. 연음이. 그러니까 앞에 받침이 있을 때 앞에 받침이 있을 때 그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해가지고 음절 끝수리 규칙에 쓰이는 자음 말고 다른 게 있더라도 연음할 수 있으면 연음을 먼저 해야지 음절 끝수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연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접사 오는 경우죠. 그때는 연음을 먼저 합니다. 연음을. 이거는 지금 웃다라는 웃 어간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온 거잖아요. 연음 가능해요.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연음 먼저 합니다. 연음 먼저. 그래서 웃음. 연음 먼저 해놓고 그럼 선생님 앞에 헛 있으니까 이것도 그럼 연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있죠. 여기 헛하고 웃음 사이에는 형태수 끊어지죠. 그죠? 헛은 여러분 저거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헛은? 접두사예요. 접두사. 그죠? 접두사 헛하고 웃음하고 섞인 건데 자 여러분 연음을 딱 봤을 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실질 형태수 못 가요. 실질 형태수. 웃음은 실질 형태수 웃음 뜻 있잖아요. 그죠? 못 가요. 연음이 안 돼. 연음이 안 되면 뭐하냐? 그러면 음절 끝수리 규칙 해야 돼요. 음절 끝수리. 연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거는 이렇게 시옷을 뒤로 보내면 안 되고 디귿으로 바꾸고 그 다음 뒤에 거는 아까처럼 연음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연음을 하는 거예요.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두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 이해되세요? 단계별로 아셔야 돼요. 단계별로. 그래서 음절 끝수리 규칙도 일어났고 연음도 일어났고 좀 복잡한데 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헛웃음. 예.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 2번도 축약이 없습니다. 2번도 축약이 없고 3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지워도 되죠? 예. 3번은 똑같이 할 때 그 가끔씩 여러분 여기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가치는 여러분 이거 뭐라 발음나요? 가치. 자, 티읕이 이 만나가지고 티읕이 이 만나서 치읕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 이거 무슨 변화? 구개음 맞죠? 구개음화를 과도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안 그러신데 어르신들이 좀 그런데 이런 거 이럴 때 이거 밭을 예. 밭을 보러 간다. 아니면 밭에 김매러 간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여러분 밭을 하면 안 됩니다. 밭을 많이 하세요. 예. 밭을 보러 가자. 밭에서 일하러 가자 그랬는데 여기 이가 없잖아. 이런 이 안 만나면은 티읕이 치읕으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밭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밭을. 그래서 이를 만나요. 디귿하고 티읕이 반드시 이를 만나야 돼. 이를 만나야 지읒, 치읒으로 변하는 거지. 이 외의 모음에서는 이로 발음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축약은 어딨냐? 4번이 답이겠죠, 4번이.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거센 소리 우리 뭐 있죠? 거센 소리? 자음 중에 거센 소리 4개 있잖아. 거센 소리 뭐 있어요? 응? 거센 소리? 자, 4개. 피읍하고. 어? 키읍, 또. 치읒. 그쵸. 크트푸츠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래 크트푸츠. 얘네들이 거센 소리인데, 얘네들은 이미 히읗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에다가 히읗 더한 애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있을 때 기역하고 히읗, 기역하고 디귿, 기역하고 비읍, 기역하고 지읒이 있으면 뭉쳐줘야 돼요. 뭉쳐서 거센 소리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축약이잖아요. 축약.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 디귿하고 히읗이 붙어있잖아. 예. 뭉쳐가지고 합쳐가지고 티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다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좀 전에 했네? 티읕이 이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개어마 일어나죠? 구개어마.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 티읕이 치읒으로 바뀌죠. 그래서 다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디귿하고 히읗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티읕으로 바뀐 거. 여기가 축약이죠. 축약. 그럼 거센 소리 대기가 축약이에요. 거센 소리 대기가.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가 뭉쳐가지고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거 축약이에요. 축약.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축약이 일어나고 일로 올 때는 이쪽으로 올 때는 구개음이 일어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이 4번 되겠죠. 4번. 4번이 축약. 됐나요? 여러분 그 발음 현상은 좀 어렵습니다. 꼼꼼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도 자주 출제되죠? 예.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거. 해석되지 않는 거. 보시면 정수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중의적이라는 거는 이제 뜻이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뜻이 두 가지 이상. 흰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은 흰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인지 상태인지 아니면은 바지 입고 있는 중인지 동작을 ing 하고 있는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미희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되는데 이것도 중의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미희가 주체인 미희가 철수도 보고 싶고 영희도 보고 싶고 영철이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미희를 목적으로 두고 목적으로 보고 철수도 미희를 보고 싶어하고 영희도 미희를 보고 싶어하고 영철이도 미희를 보고 싶어하는지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다 해석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모호한 문장이고 세 번째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입원 환자를 둘러봤다 됐는데 이때는 김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입원 환자를 둘러본 건지 아니면 김 선생님이 간호사들도 한번 둘러보고 간호사들 뭐 불편한 거 없나 간호사 숙소 같은데 둘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원 환자 둘러본 건지 이게 모호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가지로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소년들 은 그랬잖아요. 은 좋아하는 소녀가 한 명씩 있다 돼 있는데 소년들 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다른 거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보조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소년들이 주체로 돼가지고 소년들이 소녀들을 한 명씩은 좋아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중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가장 고생을 시키는 게 한자 문제죠. 예. 자, 15번에 밑줄 친 고하고 한자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이때 고자. 아니, 무슨 고? 쓸 고죠, 쓸 고. 그죠? 예. 쓰다, 입에 쓰다. 뭐, 이렇게 뭐,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렇게 저거 쓰는데. 1번에, 자, 과거에는 신문고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 되는데, 신문고 할 때 고자? 쓸고자 아니에요. 뭐예요? 붓고자예요, 붓고자. 예, 붓고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하고, 붓고자를 써요, 붓고자. 그쵸, 여러분, 신문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억울한 백성이 궁궐 앞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면, 이제 그 백성, 임금님이 직접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청와대 있어요. 예, 청와대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청와대에 상징적으로 지금 신문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 뭐, 뉴스에서 기자들 청와대에서 보도할 때 보시면 뒤에 신문고 있어요. 예, 붓고자죠, 붓고자. 예.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번에,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계속된다 되는데, 고민이 여러분 뭐예요? 고민이 계속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 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거 쓸 고자 맞아요. 예, 쓸 고자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에 그 방송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 실태에 대한 고발인 듯했다. 이때 고발할 때 고자는 알릴 고자를 써요. 예. 알릴 고자를 씁니다. 알릴 고자. 고발할 발자는 펼 발자를 쓰고요. 고발. 예. 이거는 알릴 고자. 알릴 고. 그 다음에
4번에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뜻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 없는지 숙고하는. 저때는 이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깊이 생각한다 할 때 상고할 고자를 써요. 상고할 고자. 네, 요게 상고할 고자. 상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상고할 고. 정답은 2번. 한자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나마 좀 힌트가 있는 게, 여러분 한자를 모르시더라도 아, 고충? 힘든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피곤하고 힘든 이미지. 그죠? 예, 그럴 때 이제 2번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고민이 이렇게 괴롭게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괴롭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로 맞출 수 있었던 거,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16번에 품사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품사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품사를 수업을 하면은 가끔씩 이제 수험생들께서 그 동사랑 형용사 헷갈리는 것 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랑 관형사랑 또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관형어가 헷갈리세요. 관형어가. 그럼 관형어는 문장성분이라고 했잖아요. 문장성분. 그럼 동사도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달리는 철수 그러면 달리다가 동사지만 달리는 그러면은, 달리는 그러면은 철수를 꾸미는 관형어. 동사이자 관형어. 어? 그 다음에, 자, 그 예쁜 영이 그러면, 영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예쁘다가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그 문장성분으로 어짜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런 형용어라는 건 없잖아요. 형용어가 없잖아. 그래서 그 형용사이지만 관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 이런 품사 따질 때는 관용사, 그 사자로만 대답하세요. 품사 따질 때는. 관형사, 동사, 형사 그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관형사는 다자가 붙는 게 없어요. 기본형이 없어요. 관형사는. 관형사 뭐 있어요, 여러분? 새, 헌, 옛, 첫, 그러니까 새책, 헌책, 옛사랑, 첫사랑, 그 다음에 한두 세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걔네들이 관형사잖아요. 관형사인데 기본형 없잖아요. 뭐 새다, 헌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옛다, 첫다 이런 말 없잖아. 그죠? 이제 그게 관형사죠. 관형사인데 일단 여러분 이건 늑다잖아. 늑다. 늑다라는 기본형 있잖아요. 늑다라는 기본형 있으면 다자 붙는 기본형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관형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형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늑다인데 그 늑다가 있으니까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자 근데 여러분 동사도 형용사도 헷갈려. 이게 동사인지 늙은 아버지라는 게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상태면 형용사인데 상태. 근데 여러분 늙는다는 게 일종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늦잖아요. 여러분 하루씩 늦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하루씩 늦잖아. 동사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셔가지고 동사의 어간에다가 아니 동사 형사 용언의 어간에다가 니은다 는다를 붙여보셔가지고 말이 되면 동사고 말 안 되면 형용사고 이렇게 하시자고 그랬어요. 예. 네. 니은다 는다에 붙여봐서 말이 되면 동사 말 안 되면 형사.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아버지가 늙는다. 자 늙다에다 는다 붙이는 거죠. 아버지가 늙는다 말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말 되죠. 예 이거 동사예요. 늙단 동사예요 여러분. 예 늙는다 말 되니까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동사를 지금 품사 같은 거 동사 고르는 거예요. 동사 고르는 거. 자 그럼 이유 이런 걸 하면 됩니다. 지금 일단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건 1번 빠르다, 3번 다르다, 2번에 삼다, 조수로 삼다, 4번에 예쁘다니까 일단 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에 다자 붙었으니까 관형사 없어요. 그죠? 다 다자 붙잖아요. 다자. 다다다다다 붙었잖아. 다다다다 붙었으니까 일단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이거 하시면 돼. 니은다 는다 해볼게요. 자 저 번개차 저 기차는 빠른다 빠르는다 안 되잖아요. 빠른다 빠르는다 안 되죠. 형용사. 그 다음에 박사는 이제 글을 조수로 삼는다. 어? 된다. 되죠? 이거 동사. 네. 정답이고 조수로 삼는다. 3번. 산나물은 바다의 미역과 다르는다. 다른다 안 되죠? 다른다. 다르는다 안 돼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4번에 겉모습보다 마음이 정말 예쁜다. 예쁜다 안 되잖아. 그죠? 네, 정답은 2번.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동사형사 구분 방법. 네, 아셔야 돼요. 잘 나와요. 동사형사 구분 방법.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명령형으로 쓰면은 명령형이 되면 동사, 명령이 안 되면 형용사, 청유형으로 뭐뭐 하자, 뭐뭐 하자 그래서 말 되면 동사, 말 안 되면 형용사. 그건 별로 안 좋은 게 이거 보세요. 자, 우리 뭐 아버지가 늙
아 늙어라.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같이 늙자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동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안 좋아요. 예. 동사 명령형이나 청형 쓰면은 구분이 잘 안 돼. 이거 분명히 동사인데 늙어라 늙자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세요. 이거를 니은다든다. 이게 제일 좋아요. 니은다든다. 니은다든다를 붙여봐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 17번에 자,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1번을 보시면 1번에 훈민정음이란 문자 이름인 동시에 그 문자를 설명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되는데 맞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 당시 한글이란 말이 없어요. 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건 훈민정음. 예. 그니까 지금 언어로서의 훈민정음도 맞고, 동시에 책 제목이기도 하죠. 예. 1번 맞고요. 1번 맞고. 이번에,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돼 있는데, 세계 문화유산 아니고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예. 세계 기록유산. 기록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훈민정음 자체가 아니라 훈민정음을 해설해 놓은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세계문화유산은 일종의 유형의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문화유산이니까. 예.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훈민정음 자체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예.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3번 해보신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거 얘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얘가 한글의 응가와 제자 방법. 제자는 글자를 만든 방법이죠. 한글의 사용 방법 등을 한자로 적은 책이다. 한자로 적혀있어요. 한자로. 예. 이때는 기준이 한자니까. 세종대왕 당시에는 치두음, 정치음은 이거는 중국어에 있는 음들이에요. 중국어에 있는 음들. 중국어. 우리나라 음이 아니에요. 예. 저거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 음이 아닌데 중국어에 나오는 음인데 뭐 하러 있어요. 그죠? 저런 거는 훈민정음에 없어요. 정답은 2번이고.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 문제는 좀 쉽습니다. 예, 정진권의 자장면이라는 글인데 이거는 좀 쉬운 글이에요. 자장면 가끔 나오죠? 자장면. 원래는 여러분 자장면만 표준어였어요. 자장면. 근데 2011년인가요? 예, 이거 복수표준어로 짜장면도 복수표준어로 인정이 됐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은 짜장면도 복수표준어입니다. 둘 다. 옛날에는 자장면이었는데, 지금은 복수표준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 자, 보면. 내가 어려서 최초로 대면한, 마주한. 내가 이제 목격했다 이런 뜻인데. 중국 음식이 자장면이고, 뭐, 이거 가로는 못했고요. 내가 맨 처음 가본 내 고향의 중국집이 그런 집이고, 이따금 흑설탕을 한 봉지 싸주며 이거 먹어 헤헤헤 뭐 이렇게 그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어서 나는 중국 음식이라면 우선 자장면을 생각했고 중국집이나 중국 사람은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컸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중국 사람은 그 짜장면 만든 사람들이고 되게 인심 좋고 뚱뚱하고 배 나오고 뭐 이렇게 말도 뭐뭐해 뭐 이런 식으로 꼭 하고. 자, 그리고 중략.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여기 중략된 부분은 뭐 다른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요새는 중국집 뭐 그렇지 않다 깨끗하고 막 깔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나온대.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좁고 깨끗하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에 그 장괴 우리 이거 나쁜 말인데 우리가 중국사람들 짱깨짱깨 그래서 되게 나쁘게 부르죠. 이게 이제 손바닥 장자에다가 상자, 괴짝, 함 뭐 이런 괴짜인데 그 뭐 그렇다고 중국사람들이 뭐 손바닥 갖고 그렇진 않잖아요. 예, 뭐 상자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 이제 비속어로 장깨장깨 이렇게 쓰죠. 뚱뚱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있으면 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추억을. 예, 중국집 자장면하고 얽힌 추억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아니고. 이번에 기억을 중심으로 맞죠? 어렸을 때 그 중국집에 갔던 경험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소박함과 정겨움 맞죠? 그러니까 좁고 깨끗하지 못한 거는 여러분 아주 뭐 삐까뻔쩍한 화려한 그 식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박한 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답은 4번. 의인화는 없어요. 예. 여기서 뭐 자장면을 의인화했다든지 예. 자장면을 의인화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음 19번에 자, 이런 문제 어렵죠? 예, 우리 논리적 구성 문제. 논리적 구성 문제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하긴 했는데, 뭐 예전에 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다 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부터 라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부터 라의 순서.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행위는, 지적행위라는 거는 이제 지식활동이죠. 지식활동. 뭐, 그 학자들끼리 토론을 한다든지, 학자가 스스로 무슨 책을 써낸다든지 그런 건데,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대학 교수들이란 사람들, 대부분 미국이나 뭐 이런 그 서구 유럽에서 박사 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서양식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서양식 사고방식으로 동양을 바라보고 뭐 이런 것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보지 말고 선지를 살짝 보세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 나오면 좋을까 돼 있는데, 좀 쉬운 문제는 이게 그 앞에 게 가가 다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어렵게 내느라고 하나하나 다루느라 다 늘어났죠? 그죠? 예.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두 개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건 좀 어렵게 내느라고 네 개 다 늘어났어요. 네 개 다 봐야 돼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자, 그 지금 여러분 내용을 잘 잡으세요. 자,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해석 관점으로 주로 했다는 거예요. 서양이 동양. 그러니까 나 미국 박사인데, 내가 철학과야. 철학과 교수인데, 내가 이제 뭐 하버드대 철학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에서 배운 서양 철학의 관점으로 무슨 뭐,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어쩌고. 야, 그 미국의 어떤 그 뭐, 실용주의에서 보면은 공자는 뭐 이런 사람이야. 그 독일의 무슨 뭐, 칸트 철학으로 보면 뭐, 맹자는 이런 사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역방향,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실제로 부재 없었다. 이러한 부재현상의 근본 원인은 매우 단순한 사실을 기초로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맨 모두들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 틀만 있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러나 그 역방향으로 동양이 해서 서양을 해석하는 별로 없었다 그랬는데, 괜찮은 연결입니다. 그죠? 바로 앞에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기만 한다 그랬는데 바로 뒤집어주고 그러나 해놓고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건 별로 없더라. 괜찮은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 동양이 서양, 이것들은 괜찮아. 왜? 바로 앞에서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거는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나와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 해석적 행위의 주체는 동양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동양인이 동양인의 눈으로, 동양인의 관점으로 서양을 바라보자는 거죠. 예. 네. 지금 얘기 연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토톨로지. 이런 토톨로지라는 말은 뭐 영어 시간에나 외우시면 되는데, 앞에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예, 단순 반복 뭐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말 반복. 동양은 동양이 한다라는 당위. 당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 뭐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성립하기 위해서 동양인,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린 동양을 너무 몰랐다.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동양인, 동양,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양을 너무 몰랐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나왔죠? 그죠? 예, 내용 연결 잘 되고 있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예, 1번. 예. 바로 앞에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것만 유행한다. 그러나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건 별로 없더라. 동양이 서양을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다라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체는 동양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동양인으로서의 주체로서 우리가 동양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동양을 너무 몰랐다. 이렇게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라. 1번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좀 쉬운 문제인 게, 가나다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읽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순서대로 답이니까 좀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막 그 섞어 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예. 우리 전에 했었죠, 여러분. 논리적 구성 문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지금 이거는 앞에 것만 좀 이렇게 네 개로 늘어나서 그렇지, 예. 이거 쉬운 문제예요. 자, 문제풀이 1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글인데, 적절한 거. 자, 보시면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 소유의 역사.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막 서로 싸우고, 야 이거 이 땅 내 거야. 그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자꾸 우리한테 왜 시비 걸어요? 독도 가져가겠다고. 독도 자기 독도를 소유하려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본하고 중국은 뭐 거기 뭐야 다오이다온가? 거기 뭐 바다에 있는 섬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소유사죠, 소유사. 서로 그걸 서로 가지려고 싸우죠. 보다만은 자기네 목숨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정 한계, 한계도 없고 쉬는 날도 없어. 예, 맨날 싸워. 맨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서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들어요. 그 사람이 제게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자, 삐리리 돼 있고, 삐리리 돼 있고,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 맹방, 그럼 맹방은 친한 나라, 아주 친한, 뭐 형제의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터키하고 가끔씩 이제 뭐 6.25 참전했다고 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맹방은 미국이죠. 자, 맹방들이 오늘에 맞서게 되는가 하면은 서로 으르렁대로 나들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해서 신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중국은 여러분, 6.25 때 우리랑 싸운 나라예요. 적국이잖아요, 적국, 어떻게 보면. 근데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그 중국이 열병식 할 때 갔을 때 분위기 너무 좋았죠.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막 한류 열풍에 막 어쩌고저쩌고 난리는데, 근데 또 지금 사드 때문에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이득과 손해 때문에 하루아침에 갈라지고 하루아침에 붙고 하루아침에 갈라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 뭐예요? 이거. 이득과 손해 때문에 그렇죠. 이득과 손해 때문에. 우리나라 이득하면, 이득이면은 붙고, 이득이 안 되면은 떨어지고, 이득이면 붙었다가, 이득 안 되면 또 우르렁대고. 예, 이런 게 우리 이해라고. 이해가 이득과 손해라는 뜻이죠. 이득과 손해의 정비라는 거예요. 이득과 손해. 예,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은 친하게 지내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면은 맹방. 근데 우리한테 이득이 안 되면 해가 돼. 그러면 으르렁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수혜 역사는 끝났다? 아니요, 그런 말 없어요. 수혜 역사 끝났으면 좋겠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아, 근데 그런 말 없고. 불가역적. 불가역적은 소유는 꼭 필요하다. 피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이 글에서는 소유를 버리자는 글이지, 소유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유가 없어진 세상, 이것도 너무 긍정적이에요. 1번하고 4번은 너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여기 또 힌트가 나와요. 이해관계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 1강 끝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면 또 나중에 물어보세요. 수업 전이나 수업 끝나거나 게시판이나. 게시판은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께서 학습 질문 올리셨던데 저는 그게 안 보이던데 제가 컴퓨터 잘 못 쓰나? 네. 나중에 다시 오늘 본부장님하고 찾아보기로 했으니까 다시 볼게요. 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6년 작년도 6월 국가직 7급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7급은 9급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한문이 조금 어려워요. 한문이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프린트 4번 서적 보시면 오,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4번에 있는 말 진짜 뭐 진짜 완전히 뭐 생뚱맞은 말들 아니에요? 그죠? 예, 7급이 한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한자 문제가. 나머지는 별 차이 없는데 한자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자를 우리 7급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한자를 조금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봅시다. 1번에 맞춤법에 맞는 것 돼 있어요. 맞춤법에 맞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1번에 띠기 돼 있는데 대화는 열기를 띠기 돼 있는데 그럼 띠다는 말 여기 의 뜨이로 쓰는 거 얘는 지금 뭐예요? 예, 얘는 뜨이다의 줄임말이죠? 아, 여기 또 안 쓰지네. 예. 뜨이다의 줄임말이에요, 뜨이다. 예, 눈에 뜨이다. 그래서, 아, 오늘 뭐 저 학생이, 와, 뭐, 그, 뭐 옷을 반짝거리고 그랬어. 아, 유난히 눈에 뜨인다. 그때 이제 뜨이다를 이렇게, 눈에 뜨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 여기는 지금 열기가 눈에 뜨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띠다예요, 띠다. 이건 어떤 성질, 뭐 성격, 성질이나 성격이나, 예, 아니면 뭐 사명, 직책,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예, 띠다를 씁니다. 뭐 허리에 두르다, 뭐 몸에 두르다, 뭐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래? 선거에서 할 때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몸에 두르다. 그때도 이걸 쓰고요. 요거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질, 성격,
사명, 그 의무. 예. 뭐 여러분 우리 군대 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뭐 지금 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띠고 이렇게 쓰죠. 예. 뭐 나라를 지키는 뭐 사명을 띠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 거 다 띠고예요, 띠고. 여기도 지금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는데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는 열기도 일종의 대화의 성질이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가열돼가지고 대화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게 성질이니까 예, 띠다를 써야 돼. 띠다를. 예, 뜨기가 아니라 띠기. 예, 이걸 써야 되고 띠를. 그 다음에 이번에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난새도 깃들일 때가 있다 되는데 깃들이다 기본형 받침에 시옷 쓰고요 들이다 맞아요. 예, 이게 정답이고 이번이 정답. 깃들이다 정답이고요. 정답이고. 3번에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자 우리가 어떤 알갱이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방아 같은데 이런 방아 아시죠? 예, 방아 같은데 있고 아니면 절구공이 이런 데 넣어가지고 콩콩 찢는 거 그건 기본형이 뭐예요 여러분? 찌타 찌타. 예, 아침에 히읗이 있어야 돼요. 히읗이 있어야 돼. 히읗이. 그래서 여기도 히읗이 있어야 됩니다. 히읗이. 저 단어는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찌은 하면 분명히 히읗은 표기해요. 히읗은 표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발음할 때 아침에 찌은 쌀이라서 히읗 발음하나요? 발음 안 해요. 발음 안 해. 이것도 탈락입니다. 예, 표기는 하는데 발음 안 하는 것도 탈락이에요. 탈락의 일종으로 봐야 돼요. 예, 탈락의 일종으로. 그래서 찌은 그러면은 히읗을 표기 나는데 발음을 안 하니까 그것도 탈락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찌타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탈락이 아니라 히읗하고 디귿도에서 찌타 그래 찌타. 예, 찌타. 이건 또 아까 우리 했던 뭐예요? 아까 했었잖아. 히읗하고 디귿하면서 예, 축약이죠. 이건 또 축약. 이건 축약. 이건 탈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기본형이 날씨가 비가 오다 그친다는 기본이 개다예요. 개다. 개다인데 여기다 이를 붙여서 쓸 것도 같아. 왠지 기분에 개이다. 날이 잘 개인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럼 이를 붙인다는 거는 사동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 개이다를 찾아보시면요. 개이다는 개다의 북한말이라고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안 써요. 예, 그래서 개이다란 말은 없어요. 이거는 북한말이에요. 북한. 북한에서 쓰는 북한은 날씨가 개는 거를 피동으로 쓴대요. 날씨가 개는 거를. 그래서 개이다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동으로 쓰질 않아요. 그래서 개다예 개다. 그래서 여기도 아침부터 오던 비가 개고 이자 빼야 돼요. 이자.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깃들이다. 깃들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표준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표준발음법에 맞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는 수험생들은 아실 거예요. 니은첨가 문제죠. 니은첨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니은첨가는 뭐 있어요 여러분? 니은첨가는 니은첨가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네. 니은첨가 조건. 어쩔 때 니은이 첨가되느냐?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니은이 첨가되느냐? 조건을 외우셔야죠. 그래서 A하고 B가 형태수끼리 더해질 때 단일어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예, 자를 수 없는 단일어는 상관없어요. 형태소와 형태소가 더해질 때, 형태소와 형태소 더해질 때 앞말에는 종성이 존재합니다. 종성 뭐죠, 여러분? 종성? 받침말 하는 거죠. 받침말 하는 거. 종성이 초성, 중성, 종성 알고 계셔야 돼요. 초성, 중성, 종성 다 아시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예, 공부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여기 맛 같은 경우 이게 미음이 초성, 아가 중성, 지읒이 종성. 요거 주는 지읒이 초성, 우가 중성, 니은이 종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초성, 중성, 종성 아셔야 돼. 그래서 앞말에 종성이 존재하고 B가 그러니까 뒤에 결합하는 애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이, 야, 여, 요, 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니은 청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잘 나와요. 그때 니은첨가가 됩니다. 니은첨가. 그래서 니은첨가의 조건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솜니불인데 여러분 이거 솜 더하기 이불이잖아요. 솜 더하기 이불. 솜 더하기 이불. 자 앞에는 솜인데 받침 있잖아요. 솜에 종성 있잖아요. 종성. 미음 종성 있잖아요. 근데 뒤에 이 나왔네 이. 그치? 자 여기 조건에 해당되잖아요. 앞에 받침 있고 뒤에 이 나왔으니까 니은첨가 돼서. 그래서 솜니불. 니은첨가 맞고요. 인천가 맞고. 자, 여러분, 2번은, 이거 여러분, 어디서 잘라야 돼요?
직행열차인가요? 직행열차인가? 어디 잘라야 돼? 직행 더하기 열차죠. 자, 여러분 직행 더하기 열차 할 때, 직행 더하기 열차 할 때, 직행할 때 앞에 받침 이응 있잖아. 앞에 받침 이응 있는데 뒤에 여 나왔네, 여. 열차 할 때 여러분 여 있잖아, 여. 그죠? 여 나왔죠? 니은 첨가해야 돼요. 니은 첨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써야 돼요? 직행 열차야 돼, 열차. 아, 아까 본점 있을 때 잘 되더니 왜 이래. 아, 예, 네, 열차, 열차. 예, 네, 니은 써야 돼요, 니은.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니은 첨가 어디 갔습니까? 니은 첨가를 했어야죠. 니은 첨가를 했어야죠. 자, 여러분, 저기 직행할 때 기억하고 힌트에서 직행된 건 뭐예요? 축약, 축약. 예, 네, 앞에는 축약, 뒤에는 니은 첨가. 근데 니은 첨가가 빠져있어서 틀렸고. 자, 나머지도 볼게요. 내복약되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좀 여러 가지로 변했는데, 내복약이, 자, 이거 내복약이잖아요. 먹는 약이란 뜻이죠. 예, 먹는 약. 자, 그때 여러분, 앞에 받침 기억 있고, 뒤에 야 있으니까, 니은 첨가 돼.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렇게 됐다가, 내복약.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부딪히면, 여러분, 우리 그 비음화에서, 비음 애들 누구죠? 비음 애들? 비음. 비음화 외우셔야지. 비음 세 개 누구 있어요?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비음은 다른 애들이랑 부딪히면 가만있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도 지금 기억하고 비음이 부딪혔잖아요. 가만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어떻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응으로 변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기억이 이응됐네? 기억이 이응됐네? 그럼 기억이 이응되는 건 무슨 화? 비음화, 비음화. 예, 여러분 그 비음화 외우셔야지.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 되는 거예요. 비음이 아닌 애들이 비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음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비음이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 이응이 아니었는데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면 다 비음화예요. 이것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억이 이응으로. 그러니까 이응, 그러니까 비음 아니었는데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비음화라고 보시면 되죠. 비음화. 그래서 3번은 적절하고 3번은 적절하고 예. 막일도 막일도 그 내복약하고 똑같아요. 막일도 앞에 받침 이 기억 있고 뒤에 이 나왔으니까 니은 첨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기억하고 니은 부딪혀가지고 막일 비음화 일어나는 거죠. 비음화.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4번도 2번만 잘못됐어요. 네. 니은 첨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니은 첨가. 네. 니은 첨가의 조건을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복습할 겸 니은 첨가도 확인할 겸 제가 그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그거 자 여러분 저게요 삭 일인데 삭 저거는 이제 돈 받고 한다는 뜻이고요. 돈 받고 하는 일을 삭 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끊어서 발음하고 있는데 삭 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얘가요 발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3단계 나와야 돼. 3단계 발음 변화 한번 써보세요. 네. 자 발음이 3단계로 변해야 돼요. 3단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우리 인강 보시는 수험생들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한번 3단계 맞추셔야 돼요. 자기가 2단계만 나오면 잘못한 거야. 예. 발음 현상이 3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